패채글라이딩 오다 보니까 광릉이네요. 네, 광릉 구경하고 봉오리에서 맛있는 거 먹고 보드는 별로 타고 싶진 않은데 보드는 타보죠. 즐거운 주말입니다. 와서 봐. 와, 왔다 왔다. 흘린다, 흘린다. 아, 이거 너무 좋은데요? 큰 숲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주도 갈 필요 없습니다. 너무 좋은데? 와, 이거 유튜브가 끝내 이 나이에 오리배를 또 남자끼리 타보네. 아이고. 그래, 천천히 해야 돼, 천천히. 어? 와, 이거 뭐 거의 전기구 톨 달아야 되겠네. 아, 이거 지금 끝나자 여기. 페달질 확실하네. 그래, 노젓는 거였으면 난 못 탔지만. 이 뷰가 괜찮아, 여기가. 크로스 백! 바로다! 아, 진짜 이런데 몇몇 형이랑 오다니. 그럼 마지막이야 이벤트라. 맞아요, 맞아요. 야, 고려 때 만들었는데 세조 이 광릉을 지키는 절로 해서 크기가 이 절이 고려 때 만들었다가 광릉 지키는 능친 보호를 위한
절이다. 그래서 큰 절이겠지. 세조가 수양대군 단종을 주신. 아, 그 얘기 너무 많이 해주죠. 그 강릉은 그 수양대군 알죠? 어.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인. 어. 그리고 왕이 된. 몰랐어 나는. 몰랐어? 어. 태조 아들 이방원은 태 종이 걘. 걔는 이제 형제간에 나이고 거기 아들이 세종대왕. 세종대왕은 셋째 아들이 세조 수양대군. 어. 그러니까 아 세종대왕이 셋째 아들이에요? 그렇지. 난 수양대군이? 어, 나는 이성계 아들인 줄 알았어. 아니야, 이성계 아들이 이방원 태종. 아 이방원도 걔도 장난 아니었지. 그 이방원의 아들이 세종대왕이고 세종대왕의 아들이 세조 수양대군. 아 그렇게 되는 거야? 야. 자기 형 문종 일찍 죽으니까 그 아들 단종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. 어. 좀 안 좋은 사람을 지키는 절이다. 그렇네요. 봉선사. 야, 세력이 어마어마했구나. 조선시대 때 이렇게 큰 절을 만들고.